할렐루야, 예쁜 마음 찬양하시면서 다니엘 철야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예쁘게 만들어가요. 예쁘게 만들어가요. 곱게 만들어가요. 곱게 만들어가요. 아버지 주신 말씀으로 주 말씀으로 내 마음 변화시키네. 하얗게 만들어가요.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아버지 주신 권능으로 주 권능으로 내 마음
아버지께 찬양드리네. 아버지께 찬양드리네. 주의 은혜라 찬양드립니다. 하심으로 다니엘 철야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the grave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hristian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Amen. 하루를 돌아보시며 회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감에 있어서 혹이라도 잘못한 생각들이 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곤 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사랑하였나이까, 우리 눈이 세상이 좋다 하였나이까, 우리의 눈이 남을 판단하고자 하였고 정죄하고자 하였고 혹이라도 남의 단점을 보고자 하였나이까,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써 주옵소서. 들은 말씀 가운데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행해야지 했다가 변개하였나이까,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써 주시사 아버지 앞에 합당한 심령으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수마귀 물리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to drive away the enemy devil and Satan.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 주고자 하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있으므로 응답을 받지 못해서는 아니 되겠나이다. 원수마귀 사단으로 인하여서 또 방해를 받아 또 졸음과 피곤함과 잡념 속에서 기도를 못하고 또 기도하러 왔지만 또 기도지를 놓쳐서는 아니 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는데 방해 어둠들 다 물리쳐 주옵소서. 여러 가지 잡념 염려 근심들 다 물리쳐 주옵시고 피곤함 연약함 다 물리쳐 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각각 있는 초소마다 방해나 어둠들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Let's offer up a prayer of thanksgiving.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신속히 더 많이 응답 주길 원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나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였나니 정녕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나이까,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나이까, 사랑 가운데 기도하고 있나이까, 성령님이 인도하신 따라 기도하고 있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집중다에 찬양하고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당회장님께서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얼마나 마음을 실어서 찬양하고 계시는지 우리도 닮아 그리 행할 때에 찬양 중에도 만나며 기도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중심 다해 기도하는 오늘 축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지고 온 내용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도 떠올리며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들을 열심히 만들어 나가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for our country and for our people.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에 함께 하시곤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세월들 기도하였고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서 늘 마음을 쓰며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내용, 저런 일이 있을 때는 저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구면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 되신 분들 정녕 국민의 안전과 또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선한 지혜 가운데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들이 머리가 되게 하시며 또 바르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올해는 유난히 더 더워서 냉방병에 걸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날씨 온도 차이가 너무나 큰 상황 속에서 또 감기 기침 걸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하여 주옵소서. 사회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울증과 여러 가지 자살과 또 서로 폭력적인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나와짐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짐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더욱더 줄어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간증을 하겠는데요. Also, I want to share a testimony. There was a person who couldn't stand up for a long time because of her back pain. There was a he had some ill feelings. He piled up ill feelings gradually, and a few months later, and he said to the colleague whom he hated, I want you to go to the another department and I want you to move, transfer to another. And he prayed. He heard that. So he prayed, Father, why does he hate me? What kind of mistake did I commit that he hates me so much? And he realized that this is how I hurt his feelings and realized that
and he prayed, Father, it's because of my fault, because I didn't do things right way, because I was rude. I hurt his feelings. Father, please comfort his heart. How could I warm up his heart? How could I open the door to his heart? And he wrote a letter, and he, even though the person didn't receive his call, didn't receive his text, and he left a letter before his door, and he prayed to God, Father God, thank you. Before I didn't care about that, but nowadays, as I circumcise my heart, I try to change myself like this. And during the Miss Bonglim Lee, and during the Daniel prayer meeting, when Miss Bonglim Lee prayed for me, Miss Bonglim Lee tapped on my back, and then the pain went away. Like, we also have to examine ourselves whether we have ill feelings piled up in us, even though we, because we hear a lot of messages on circumcision of our heart, we have to check whether we are overcoming things by goodness, trying to circumcise our heart. I wanted to share this before we pray for ourselves. Let's think about our Father's love and sing this song together. All things I've enjoyed, every moment I've spent, every moment I've walked, nothing was to be taken for granted, but it was God's grace. The sun rises in the morning and it sets in the evening. The fragrance of flowers in the spring and the fruits in the autumn. Every moment of the changing seasons, nothing was to be taken for granted in my life, but they're all by God's grace. All things were by His grace, by His grace, by His grace. His boundless grace. Nothing was to be taken for granted in my life. All things were by His grace, the fact that I've born on this earth, the fact that I'm breathing, from my childhood and until now, the fact that I'm breathing and having a dream. Nothing was to be taken for granted in my life, but then all by God's grace. The fact that I'm living as God's children. The fact that I'm praising and worshiping God. The blessings of the sharing the gospel. Nothing was to be taken for granted in my life, but they're all by God's grace. All things were by His grace, by His grace, by His grace. By His boundless grace, nothing was to be taken for granted in my life.
All things were by His grace, by His grace. Hymn number 404. And reaches to the lowest hell. The guilty pair bow down with care. God gave His Son to win. His erring child He reconciled. And pardon from his sin. O love of God, how rich and pure, how measureless and strong. It shall forevermore endure the saints and angels' song. When holy time shall pass away, and earthly thrones and kingdoms fall, when men who are here refuse to pray, on rocks and hills and mountain calls, God's love so sure shall still endure. All measureless and strong. Redeeming grace to Adam's race. The saints and angels' song. All love of God, how rich and pure. How measureless and strong. It shall forevermore endure the saints and angels' song. Could we with ink ocean fill, and what disguise of parchment made? Were every stalk on earth a quill, and every man a scribe by trade? To write the love of God above, would drain the ocean dry. Nor could the scroll contain the whole. Though stretched from sky to sky. O love of God, how rich and pure. How measureless and strong. It shall forevermore endure the saints and angels' song.
Amen. Let's pray for our change and pray.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커서 하늘을 삼고 바다를 삼아도 갚을 게 없는 그 은혜 너무나 크고 크신 은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값없이 구원을 이르게 하시고 값없이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헛되고 헛된 삶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할례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며 죄성을 뽑아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행복한지요. 최고의 삶을 살아가 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이 이 행복이 너무나 크고 커서 이 복된 복음이 나라 곳곳에 전세계 곳곳에 널리 아름답게 전파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라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사랑이라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쩜 우리 이렇게 사랑하여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아끼지 않냐고 우리를 내어줄 수가 있었나이까. 주님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 나이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우리 모든 죄와 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이까. 우리는 이와 같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니 죄도 아닌데 아니 나에게 어떤 악을 행한 것도 아닌데 내 스타일과 맞지 않다 하여서 사랑하지 못하고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모습도 있었나이까.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큰 사랑을 용서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모든 고통을 감내 하고 가셨는데 우리 이 사랑을 한다 하였나이다. 이 사랑에 감사해서 이 길을 간다고 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섬겨주지 못하고 더 이해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부교구장이었을 때 어떤 일꾼이 부족한 모습이었을 때 권면하고 또 그가 상처받을까 봐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또 저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도 그가 듣지 아니었을 때 나는 부교구장이니까 교구장님이 할 거야. 나는 부족하니까 그분이 할 거야 하고 기도만 하면 되지. 나는 기도만 해주면 되라고 더 섬겨주지 못했나이다. 더 많이 안아주지 못했나이다. 더 많이 신방해주지 못하였나이다. 아버지 나는 기도하고 있으면 되니까 하고 물러섰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넘어지나니 그리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은 돌로 치는 자도 있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욕을 받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려오라 이런 말을 듣기도 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 향하여 아버지 저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라고 이렇게 사랑으로 기도했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안다 하였나이다. 그런데 나를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나를 밉다고 나를 밀친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닌데 더 사랑해 주지 못하였나이다. 더 섬겨주지 못하였나이다. 더 안아주지 못하였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써주옵소서. 나는 너무나 큰 죄를 사함받았고 너무나 큰 허물들 용서받았고 그 사랑하여 있는데 더 섬겨지지 못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였나이다.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울 곳도 없었나이다. 집도 없었나이다. 우리 주님은 그같이 행하였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천국복음을 가르치며 가난한 자 부유케 하고 권능을 행했는데도 그들이 어떻게 되었나이까. 어느 때는 호산나 해놓고 어느 때는 그 똑같이 그들과 같이 주님에 대해서 똑같이 비방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랑은 그 사랑의 주님의 눈빛은 그와같이 사랑으로 바라봤나이다. 자기를 때리는 자를 자기를 지는 자를 자기를 욕하는 자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주신 우리 주님이었나이다. 그 눈빛을 떠올려 보나이다. 그 사랑의 눈빛을 떠올려 보나이다. 이 사랑으로서 나도 많은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아니 뭘 잘못했다고 용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해하면 되는데 무슨 이해할 것도 있나이까. 아버지 사랑으로 바라보면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써 주옵소서. 정녕이 상대가 너무나 악으로 나온다고 하여서 도대체 말을 해도 오히려 그 말을 곱게 듣는다 하여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온유함으로 말하면 듣겠지 했는데 안 듣는다 하여서 더 사랑해주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윗분에 대해 불편함을 갖고 나와 그 윗분에 대하여서 같이 동조하길 원하고 내가 편들어주길 원하였는데 편들어주지 아니 오히려 나에게 그 같이 악으로 나왔을 때에 왜 자기가 이 윗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고 했는데 왜 내가 옳은데 왜 부교구장님은 왜 내 편을 안 들어주냐고 그래 했을 때에 정녕이 그것이 진리가 아니니 피질리니 잘못 봤노라고 형씨 잘못 봐서 송점이 잘못 봐서 윗분이 그런 분 아니라 고 제가 눈을 보는 눈이 잘못된 거라고 깨우쳐준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거를 곱게 듣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 편을 들어주지 아니하여도 했을 때에 내가 정말 이렇게 말을 해도 저렇게 말을 듣지 아니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나는 기도만 해줄 뿐이야.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신망해서 될 것이 아니구나라고 뒤로 물러섰던 지난날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여 정결하게 써주옵소서. 더 잡아줄 것을 더 손잡아줄 것을 더 안아줄 것을 더 신망해줄 것을 그리하지 못했던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는 이뿐과 불편함을 갖고 있는 채 말마다 만날 때마다 그 이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분에 대해서 허물을 얘기하고 대학의 말을 들어달라고 같이 웃게 되려고 했었던 그 모습들이 내가 너무나 듣고 싶지 않았나이다. 너무 마음의 허물만 얘기하니까 듣고 싶지 않았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의 말만 듣고 싶고 선만 듣고 싶어서 아버지 내가 정녕 양대를 위하여서는 왜 그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하며 그 입장에 생각하며 주님이라면 어떠했을 주님이라면 어떤 사랑으로 그를 대하였을까. 주님은 가로뉴라 난달지라도 어떻게 그를 변화시키고자 그를 하여서 동기를 맡겨서라도 사명을 줘서라도 그가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도록 했었는데 나는 그 같은 사랑으로 보지 못하였나이다. 너무 불편한 얘기만 하니 너무 상대 허물만 얘기하고 이분에 대해서 너무 맞지도 않는 말을 하니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할 수 없어서 그럴 때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십자가에서 인류들을 내려다보는 주님의 눈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다시니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에서 떠날지라도 내가 아프다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저랑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봤나이까. 내가 아픈 것보다 죄를 짓는 자를 긍휼히 여겼나이다. 내가 아픈 것보다 죄 짓는 자를 향하여서 기도해 주셨던 우리 주님이시나이다. 자기 아픔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안다 하였나이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한 길을 간다 하였나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 사랑으로 되어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더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했나이다. 내 한계를 깨며 한계가 무엇이나이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고 주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부족하다 하여 나는 아니라 하여 뒤로 물러서고자 하였고 도망하고자 하였고 피하고자 하였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최대한 온유함을 하려고 했어. 나는 최대한 상대를 구하려고 했어. 나는 최대한 이렇게 말이고 저렇게 말이고 행여 상처받을까봐 생각 힘들을까봐 했는데 난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 너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였는 자가 어떻게 그리 말할 수 있나이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사랑이 있기에 아까 그 말한 그 아버지 그 동료는 그렇게 왜 선의와 작을 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허물을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스스로가 그렇게 육신의 생각함으로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상처를 받고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상해 불면은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극렬히 여겨 형량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봤을 그 일꾼에 대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녕 우리가 선이라는 것이 사랑이 한도 끝도 없나이다. 한계를 짓지 아니하고 더 안아줄 수 있고 더 섬길 수 있나이다. 내가 더 상대를 구했더라면 요셉은 모든 사람과 합평했나이다. 윗분에게만 합평한 것이 아니라 동료에게만 합평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합평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나이다. 내가 하지 아니하고 내 한계를 지어놓고 더 노력하지 아니한 내 탓이었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에 비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그 사랑의 가슴 절절히 절절히 흐르고 무엇을 우리 사랑은 당회장님께서 기억하라는 그 말씀 중에 설교 중에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나이까.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사랑을 기억하고 진리를 기억하고 깨닫는 것을 기억하고 명심하고 붙들고 기도해 버려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기억하고 있나이까. 남을 허물이 기억하고 있나이까. 남의 상처를 기억하고 있나이까. 남의 부족한 걸 기억하고 있나이까. 남이 나에게 잘못한 걸 기억하고 있나이까. 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모습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지 주님의 벌에 비록 깨끗하게 정결할 수 없어서 그러면 아까 두 농료같이 감정을 갖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기억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할 때에 동의서방과 같이 기억지 않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사랑으로 돌아보고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진다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진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 할 때 사랑의 눈빛이요 긍휼히 여기는 눈빛이요 상대를 위하여서 허물을 덮어주는 눈빛이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버지 이런 눈빛이 내게 하소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눈빛이 되게 하소서. 이런 눈빛을 바라봄으로 섬김으로 많은 영혼들을 깃들이며 많은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부족하였던 나였는데도 목자의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목자의 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사랑해주고 섬겨줬나이까. 잘해서가 아니나이다. 잘해서 아니라 그저 양떼들이 믿음 있기에 사랑 있기에 나를 너무나 착하게 섬겨주지 아니하였나이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능행을 한다면 더 말씀 무장하며 동등력 있는 기도함으로 영혼을 변화시키며 아파있는 영혼들을 아프지 않게 치료받게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줘야 될 것이며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반전에 서서 영혼이 잘된가지 몸살자 강건한 복을 받게 해야 될 도이없네. 그래야지 아니했음을 용서하여 주어서서 내 한계를 두었나이다. 더 노력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쉬고자 하였나이다. 눕고자 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어서서 거룩하지 주님의 벌에 비로 깨끗하고 정결했으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정령에 낮고 낮은 이 자리에 태어나 말구이까지 누우셨나이다. 누울 것도 없었나이다. 이리저리 걸어다니시며 이리저리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리저리 천국에 대하여서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픈 자를 고치며 병든 자를 고치며 또 가난한 자 부유케 하며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였나이다. 그런 우리 주님이 걸어도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고 순한 양 같아서 그 길을 갔나이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간다고 하면서 주님이 너무 좋다가면서 주를 따르거든 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지 아니하였는지요. 주를 사랑하거든 주를 따르거든 고난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 하지 아니하였는지요. 왜 이렇게 아버지 고난이라는 것을 또 십자가의 무게라는 것을 정녕 즐거워지 않은 마음이 나일까. 아버지 어느 때는 내게 목이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구세주 보지 않으며 주 부인하지 아니하며 난 생명다에 가리라. 나는 북한 성계에도 가리라. 내가 보리를 따올라
문 속에서 들어가서 영혼들을 구원하리라, 사자굴에도 곰에 들어서 영혼들을 구원하리라,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놓고 어떻게 이건 하고 싶어요, 이건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이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써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슴 가슴 절절히 흐르고 흘러 어떤 상황이란지라도 사랑의 눈으로, 손의 눈으로 바라보며 어떤 일란지라도 손잡아주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악의 무덤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당회장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당회장님께서 대배 전향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아멘만 하면 돼요, 할 수 있어요 라고 바라봐야 되지. 어떤 대로 바라보고 있나이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주님이 가셨던 그 길들을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의 그 행했던 그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두 손과 두 발에 못 깨끼시면서도 가시멸리가 해주시면서도 정령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우리를 바라봤던 그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원함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렸지.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주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나이다. 그러나 그가 군중들이 무서워서, 폭동이 무서워서 그가 주님을 죄 있다 하였나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영혼을 사랑함에 있어서, 영혼들을 돌아보며 있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영혼들을 돌아보고 있나이까. 우리가 지역장님, 구역장님들이 또 종례편의 비교원장님들이 영혼들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나이까. 아버지 사랑할 영혼들, 너무나 섬길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장결자 결석자 또 찾아야 될 더이온데, 이와 같은 영혼들에게 왜 전화 신방을 더 하지 못하고, 왜 기도하지 못하고, 왜 신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영혼 사랑 마음으로 그 영혼들에게 더 다가가야 되는 분들도 많이 있나이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내고 영혼을 찾아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지 아니한지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가 저희한테 전화 받지 않으면 내가 어떡하지? 내가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문자했는데 답이 안 하면 어떡하지? 또 통화했는데 왜 전화 통화했냐고 퉁명스럽게 말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혹여라도 있는지요. 아버지 영적인 사랑으로 두려움 쫓아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강호 담대함으로 영혼 사람 마음으로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이 사람들 보다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여 그라야되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 했을 때에, 내 양을 먹이라 하였나이다. 두 번 세 번 말했을 때에, 정령이 왜 그런가 했을 때에, 영혼을 먹이요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며 영혼을 잘 갈무리함으로 믿음 성장하도록 이끌어라는 그런 사랑의 뜻이 있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나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들이 많이 성장하여서 마치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제는 만민은 웬만하면 다 청년 이상의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장년들은, 청년들은 이제 직장 다니며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하겠는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이런 믿음이 성장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당연히 형을 향해 침대에 나갈 뿐만 아니라 내게 가까이 있는 영혼들을 전도하며 신방하며 가족복음을 이루며 이 복된 보식을 선하게 복됨이 없는 모습이 진정한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지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 영혼을 사용해서 구원하라고, 영혼을 갈무리하라고, 영혼들을 바른 믿음으로 이와 같이 성장시켜 나는 것이 참된 영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을 이뤄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님의 핏값을 되찾아 나기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그 같은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더 담대하게 영혼들을 돌아보지 아니한지요? 무엇 때문에 더 담대하게 영혼들을 신방하지 아니한지요? 아버지 이 복된 소식이 있는 권능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거리낌 없는 이 복된 소식으로 영혼들을 향하여 뜨겁게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원함이 없나이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커서, 받은 받으면 사랑이 너무나 커서, 주님의 그 눈빛이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아버지 그 사랑이 너무나 너무나 커서 이 사랑 어찌 전할까, 이 복된 소식을 어찌 전할까, 그 같은 영혼 사랑한 마음으로 불타오르고 불타올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직장인이 만약에 청년이 다 장성하였는데 직장을 다니지 않고 집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모의 근심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믿음이 성장했는데, 신앙의 연륜이 많은데 영혼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가족 복음을 이루지 아니하고 일가 친척을 전도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스스로가 성령님께서 답답함을 주지 않겠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정령이 우리가 믿음의 1단계 해야 될 일이 있고 2단계 3단계, 물론 당연히 1단계도 복음화 이루어서 전도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한다고 한다면 아버지 사랑 아니 이 전하고자 하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영혼을 구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
성령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이 열대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이 있나이다. 지금도 저희 고위자에게를 힘쓰고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게 힘쓰고 자기 것을 내어주며 여 같이 구제하며 섬기는 여 같은 분들이 많이 있나이다. 아버지 때가 이르면 교회 나오겠나라고 다짐하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나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성전만 지으면 내가 교회 나가겠노라고 이 나는 이미 이렇게 집에서 지시에는 예배 드리고 있노라고 여 같이 소식을 듣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영혼들도 있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므로 전하지 않고 신방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는 아니 되겠나이다. 아버지 이와 같이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모습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기까지 주님의 벌에 비록 깨끗하고 정결하게 쓰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와 같이 한 직장에 들어가면 면접을 봐야 되고 그 이뿐이 우리를 이와 같이 채용을 해야만이 직장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명 잘 감당하실 믿어주고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아버지가 믿어주셔서 주의 사명 어떤 직장보다도 너무 고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이 주의 사명이라는 이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 편안하게 안전하게 있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했었던 일 예전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추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열심히 하게 하소서. 지금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 어떤 모습이 되어지곤 합니다. 그래야지 못했던 모습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지 죄의 벌에 비록 깨끗하고 정결할 수 없어서 정녀 일꾼들 중에 내가 특별한 육체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않는데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내 마음에 뭔가 충만함이 돌아온다고 한다면 내가 영원 구원에 힘쓰고 있지 아니한지 사명을 감당하지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아니한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마치 또 장성한 사람이 직장을 다지지 아니하며 부모님이 근심이 되듯이 혹여라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돌아보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습들로 나아지만 되어주길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쓰시사 이와 같은 하나하나의 마음들을 깨닫고 깨달아 나갈 수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안다 하였나이다.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 하였나 영혼 사랑함이 뭔지 안다 하였나 봉사가 뭔지 안다 하였나이다. 그러면서도 뒤침지고 있진 아니한지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하고 있진 아닌지요. 나는 다 알면서 뒤침지고 방관하며 형님 해보세요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은 혹이라도 있는지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할 수 없어서 아버지 허리를 동이고 이와 같이 발을 거동을 치고 내가 도와줄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내가 어떻게 힘이 되어 드릴까요? 이렇게 부흥하는데 이렇게 전도에 힘쓰는데 내가 어떤 것으로 도움이 될까요? 이와 같이 회개하며 나아갈 터이온데 그리하지 못했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만이 재단입니다. 이 너무나도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 복음을 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이까. 몰라서 이 복음을 몰라서 자기 양심대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자기 선한 장점을 쫓아 자기 것을 내어주고 구제하고 있는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나이다. 이 사람들이 이 복된 소식을 듣는다고 한다면 안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간이 복된 소식이 있구나 얼마나 기뻐하겠는지요. 아버지 곳곳마다 전파되고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다음으로는 많은 영혼들이 이 복된 소식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하나하나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시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최고의 선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사랑은 바로 영원 사랑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랑입니다. 바로 최고의 선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아버지 무엇입니까? 영영이 다 죽지 않는 불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지 않겠는지요? 최고의 선인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버지 전하고 싶은 마음 불릴듯 일어나게 하소서.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불릴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주하고 있는 성령님께서 두드리고 계시지 아니한지요. 내원하고 싶다 전하고 싶다 영혼들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전할까? 내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 복된 소식을 전할까? 이같이 전할까? 이 권능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까? 이와 같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빌라도처럼 두려운 마음이 있나이까? 나가기 어렵고 다가기 어려운 그 같은 생각이 있나이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채워진다 한다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주는다 하였나이다. 두려움들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염려가 물리쳐주시고 먼저 기도하고 아버지께 부탁드리고 아무리 어떤 날이라도 기도하면 그 마음을 열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전도에 힘쓸 수 있며 영원 구원에 힘쓸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로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는 우리가 역적인 사랑 가지고 어떤 분에 대해서 권면을 할 때가 있나이다. 그러나 그 상대가 아직은 이 말을 들으면 상처받을 수 있고 아직은 때가 들을 때가 아니어서 물론 기다릴 때가 있는가 하며 그러나 그 마음으로 다가 아니라 그가 혹이라도 삐질까 혹 그가 혹이라도 나를 미워할까 그런 두려움이 혹이라도 있는지요. 이런 두려움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사랑으로 영원 사랑함으로 가득 채워져 그 개의치 아니하고 이런 데 어떠리 저런 데 어떠리
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며 주를 위해 핍박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으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그 영혼들을 예생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같은 모습들로 나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인다시고 합니다. 얼마나 해야 할 말이 재난이나이까 이 복된 소식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에 욕됨이 없는 우리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부으신의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의 praise number 21. He pours down love, the love of the Lord. He pours His sweet love down on us. The love of the Father is the power that God has given to us to help us overcome the world. The love of the Lord has opened wide the way to heaven. By the cross, He opened up the way. By the works of the Holy Spirit. By the works of the Holy Spirit. He fulfills the end of our time. By the works of the Holy Spirit. By the works of the Holy Spirit. We see the great love of God. He pours down grace, our God's loving grace. He pours God's grace down upon us. He pours down fire, the Spirit's holy fire. He anoints us with His holy fire. He pours down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to help us change. He pours down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to help us change, to clean our hearts and lead us in the way. By the works of the Holy Spirit, by the works of the Holy Spirit, He fulfills the end of our time. By the works of the Holy Spirit, by the works of the Holy Spirit, we see the great love of God. Let me praise number 176. We are beautiful shining fruit like precious gemstones. Through the Lord's love, we are the evidence of His tears. By the Father's love that He has shown towards us, we've become the fruit of His love. We are really changed. We are really changed. We have changed to become beautiful fruits of love. It's the evidence of His tears and the Father's love. His love is without end. Amen. Let's pray for the fullness of the Spirit and to receive the strength from the Father. Let's call out Lord 3 times and pray.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감자 충만함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능력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야만이 할 수 있나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할 수 있나이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나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나 고백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능력 주셔야만이 할 수 있나이다.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유럽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 은혜요. 중심당한 기도하는 것도 아버지 은혜요. 이 시간 기도하러 온 것도 아버지 은혜요.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이나이다. 내 스스로 한 것이 없고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중심당한 기도할 수 있도록 유럽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곤합니다. 우리 한 사람 사람들에게 찬양을 할 때 얼마나 집중나에 찬양을 하였고 얼마나 기도할 때 집중나에 기도하였나이까.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보석 같은 말씀들을 증거해 주셨나이다.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려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지 그 길은 어떻게 가는 것인지 몰라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당회장님께서 알려주셨나이다. 그러니 아멘하면 되고 순종하면 되고 행함의 열매로 나아지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치 아니하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힘써서 찬양하지 아니하고 힘써서 박수치지 아니하고 힘써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한 채 어떤 것을 바라겠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힘쓰고 있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당회장님께서 영으로 들어가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대. 어떤 것 집중해야 된다고 하였나이다. 아버지 예배 시간에 내가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지요.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아니하게 집중하고 있는지요. 온 마음 다해 온 뜻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한 말씀도 놓치지 말아야지. 저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지.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어야지. 어떤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듣고 있는지요. 한 주간도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지요. 마치 예쁜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자 할 때 그런 같은 사모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드라마를 볼 때에 그 다음 드라마는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사모한 마음으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요. 요즘에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 그와 같이 고백하나이다. 그와 같이 기다린다 하나이다. 이번 주는 어떤 말씀해 주실까? 어떻게 엘리옷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지는 것일까? 이와 같이 사모함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듣고 있다고 하나이다. 보고 있다고 하나이다. 예배하고 있다고 하나이다. 그러면서 삶 속에 적용시키고 있다 하나이다. 너무나 감사드리나이다. 더 집중다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졸음들 빌려가고 피곤함이 물러 연약함이 물러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물며 말씀 속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둘이 대화하듯 사랑하는 당회장께서 말씀하시지만 당회장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 아멘 아멘 하면서 꿀떡꿀떡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주의 말씀이 어찌건지 단지요 꿀과 송이 보다 단아이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함으로 꿀떡꿀떡 하면서 맛있게 맛있게 말씀을 머금고 마음에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의 그 눈빛을 보면 그 표정을 보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얼마나 아버지를 경외하며 영혼을 사랑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는지 바로 이런 찬양이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바로 이런 찬양이 성령의 불세를 받는 것 같은 모습이구나. 느낄 수 있지 아니함이나이까. 여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집중 나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되어지곤 합니다. 잡념이 있나이까. 순간순간 기도한다고 하면서 단생각을 들고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또 집중하지 못하고 염려하며 근신하며 기도 따로 생각 따로 이 같은 모습이 있나이까. 아버지 모든 생각들 다 물리쳐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들 다 물리쳐 주옵소서. 잡념들 다 물리쳐 주옵소서. 중심 나의 기도하고 온 마음 다해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한다 했을 때 기도하면서 아버지 뜻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을 느끼며 깨달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같은 모습이 되어주곤 합니다. 또한 아버지 집중하여 예배 드린다면 분구하라고 하였나이다.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화평을 깨는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일까. 불편한데도 불편한 걸 느끼지 못하고 불편하고 불편해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데 답답함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뭔가 내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터이온데 지나버리고 지나버리고 그 같은 모습도 있지 아니한지요. 내가 왜 기쁘지 않은 걸까. 내가 왜 감사하지 않은 걸까. 내 마음에 구원받은 은혜 첫 번째 나타난 것은 바로 기쁨의 열매라고 했나이다. 바로 처음 신앙을 되찾는 자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분들이 처음으로 느낀 것은 바로 기쁨의 열매라고 했나이다. 그런데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구원의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내 안에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일까 궁금해 될 줄 아나이다. 반드시 아버지 주시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럴 텐데 무엇 때문에 내가 답답할까. 무엇 때문에 내가 기쁨이 덜할까. 무엇 때문에 내가 행복함이 덜할까.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아버지 궁구하고 궁구한다고 한다면 기도한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님 인도하신다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비춰보아 내가 예전에는 이와 같은 처음 행위가 내가 열심히 청년을 다니면서 교회 가기를 너무나 즐겨하였고 교회 사람들 보면 너무나 행복하였고 내가 이와 같이 예배하기를 즐겨하며 모든 모임에 각종 모임에 사모하고 사모한 심령으로 동참하였으나 또 이런 모임에 가야 되는가 저런 모임에 가야 되는가 이런 혹여라도 이런 사랑이 없는 마음 이와 같이 사모함이 없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를 바라볼 때 허물을 바라보았는가 상대치를 바라보았는가 그럼을 인하여서 성령님이 기뻐하지 아니함으로 내 안에 답답함이 있는가 또 돌아보고 돌아본다면 깨우치지 아니하겠는지요. 또 어떻게 답답함이 있는가 마땅히 행할 바를 하지 않고 있는지요. 마땅히 행할 바를 하지 않아서 답답함이 있는지요. 아버지 각각의 이와 같이 각각의 믿음
하나님의 분량에 따라서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아버지를 반드시 알려줄 것이오나이다. 기도하며 궁구하며 내 모습을 궁구하게 해서 내 모습을 궁구하라 하는 거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을 비치느냐 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상대를 비추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고 하는 것이오나이다. 내 허물을 내 뒤를 내 실수를 내 잘못한 것을 바라보라고. 내가 어떻게 이럴 때 잘못했을까, 나로 인해서 상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것을 바라보는 궁구인 거지 상대가 이럴 때 잘 나한테 잘못했지 이것이 궁구가 아닌 것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장점은 아버지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의 단점만 보며 나의 무엇이 잘못됐을까, 내 부족한 것인가 부지런히 부지런히 발견해 나아가야 되지 아니하겠는지요. 상대는 잘한 것만 보게 하소서. 상대는 장점만 바라보며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와 같이 사랑으로 이와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 인하여서 상대와 합평하면 좋지며 여호와는 아무리 단점을 본다 할지라도 나도 교훈 삼아서 나는 저런 모습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또한 또 교육인이 되지 않겠는지요. 교훈이 될 수 있나이다. 그러니 모든 것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저 모습을 상대의 허물이 봤다고 한다면 나는 저 모습이 없는가, 내 모습 속에 저보다 더 많이 있구나, 또 나를 또 돌아본다면 이 또한 또 교훈이 되지 않겠는지요. 이와 같이 공부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나이다. 또 명심해야 된다고 한다이다. 발견했으면 발견한 걸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명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나이다. 명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와 같이 어떤 걸 밝힐 때 상대의 허물을 명심한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나한테 나쁘게 했지 그것이 명심을 이와 같이 명심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잊어버리고 그거는 이해라고 넘어버리며 바로 내가 이와 같이 짜증을 냈지 나는 이럴 때 짜증내는 사람이구나, 나 이러니 이럴 때 욱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럴 때 상대의 허물을 보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럴 때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럴 때 감정이 내 안에 불타오르구나, 내 안에 불편한 감정이 있고 서운한 감정이 있구나, 이와 같이 명심하면서 이거를 꼭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뿐만 아니라 기도 시간 이걸 붙들고 가서 기도해서 뿌리쳐 뽑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와 재앙을 싸우니 피를까지 싸움으로 말미암아 뿌리쳐 뽑을해서 명심한 명심에 나아가는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있다 이어 주옵소서. 진리로 심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재생김질 하나 말씀해 주셨나이다. 재생김질 할 수 있는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명심하는 훈련을 갖게 하소서. 우리 당회장님은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버지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우리 당회장님은 어떻게 이걸 알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미리부터 해내셔서 미리부터 이어서 차곡차곡 해내시기에 집중하셨고 궁금하셨고 또 명심하셨기에 지금에 이르러서 이와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아니 오래전에 가르쳐주지 아니하이나이까. 아버지 이와 같은 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행복하나이까. 이와 같은 모습들을 닮아나게 없게며 없는 그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곤 다시곤 합니다. 중심과 안내들을 통하여서 정녕 내 안에 허물을 발견해 나갈 때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허물이 발견되고 이제는 지적이 익한 것이 내 마음을 부족한 것이 지적을 받으며 내 안에 답답함이 있었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나? 정죄할 때가 있었고 낙심할 때가 있었사오나 그러나 잊음을 그르지 않고 발견을 수 힘쓰고 기쁘고 행복하고 아 이거 있지 그래도 버리면 되는구나. 아버지 열심히 이 땅에서 경작받이 동안에 발견해야 되지 천국 가서 안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이까. 이 땅에서 부지런히 발견하고 부지런히 인정하고 그것을 명심하고 브리즈 뻐르기 위해서 힘쓰고 간절히 기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모습이 되어주곤 합니다. 그나무 위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고 일하여서 브리즈 뻐르기 없게며 없는 같은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여주옵소서. 우리 모두 사랑한 당회장 함께 이어가서 찬양하는 것이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당회장님이 이 시간 우리 내어주고 있나이다.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이어가서 마이크를 들고 우리의 찬양을 해주니 이 기쁨이 너무나 크나이다. 마치 어떤 잔치 있는 것처럼 너무나 행복하나이다. 이어가서 기도할 수 있고 이거 찬양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행복합니까. 아버지 더 기도하는 숫자들이 많이 나와지게 하소서. 더 부르 기도하는 숫자들이 나와지게 하소서. 기도하셨던 영혼들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중원만 했더니 중심만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하며 사모함으로 더 기도하는 숫자들이 더 늘어나게 하시고 불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불같이 기도하는 곳곳이 놀라 전한 점으로 말며 더 많은 영혼들이 기도에 힘써 나갈 수 있는 것 같은 모습을 합니다. 올릴 사람의 캠들을 나와 올릴 캠들을 사람의 캠들을 올릴 캠들을 사람의 캠들을 올릴 캠들을 사람의 캠들을 올릴 캠들을 사람의 캠들 내 사람의 캠들을 올릴 사람 올릴 캠들을 사람의 캠들 내 사람의 캠들을 올릴 사람 올릴 캠들을 사람의 캠들 내 사람의 캠들을 올릴 사람 올릴 캠들을 사람의 내 캠들을 올릴 사람 올릴 캠들을 사람의 내 캠들을 올릴 사람의 캠들을 올릴 사람의 캠들을 알아 알릴 캠들을 올릴 사람 내 사람의 캠들을 올릴 사람의 캠들을 올릴 사람 올릴 캠들을 올릴 사람의 내 사람의 캠들을 올릴 사람 올릴 캠들을 올릴 사람의 캠들 내 캠들을 올릴 사람 올릴 캠들을 올릴 사람의 내 캠들을 올릴 사람 캠들을 올릴 사람 올릴 캠들을 올릴 사람의 내 사람의 캠들 내 사람의 캠들 내 사람의 캠들 내 사람의 캠들을 올릴 사람 알리 캠들을 올릴 사람 내 사람의 캠들을 올릴 사람 주 여러분의 사람의 내 캠들을 올릴 사람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주를 경외하며 주를 사랑하며 주의 뜻대로 행하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크고 큰지요. 아버지 사람의 캠들을 올릴 캠들을 올릴 사람 올릴 캠들을 올릴 사람의 캠들을 죄를 발견해 버리는 것이 빛 가운데 가는 것이 마음에 하는 것이 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지요. 올릴 캠들을 올릴 사람의 캠들을 올릴 사람 올릴 캠들을 올릴 사람의 캠들 상대의 허물을 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봐 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상대의 잘못한 것을 본다 할지라도 상대가 할 수 있다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내 사람의 캠들을 올릴 사람의 캠 내 캠들을 올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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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캠들을 올릴 사람
캠들 올레 캠들의 썰매 캠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이어가지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기쁘게 행복하나이다. 성령이 불러보내 성령 감독 충만한 사람들이 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어받지 못해도 방어님 하게 하시고 유창업 안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성령의 불 성령의 불세를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런 능력을 더하시곤 합니다. 구원하여 주실 거라이다. 아버지 하나님 반전히 구하게 하여 주소서. 힘 속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과한 모습이 되고랍니다. 아버지 불의한 재판을 구했던 과부가 얼마나 간절히 구했으며 불의한 재판까지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하갈이 죄송 통곡하니 아버지가 만나시지 않냐이나이까. 물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그마음과 그 간절함이라는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사옵나니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변화도 오자 간절함아 불가지기도 오자 간절함아 아버지 하나님의 성기를 향하여서 마음의 할 일에서 간절함을 기도할 수 있는 위로부터 인간 능력을 더하시고 합니다. 성령한테 충만하옵소서. 위로부터 인간 능력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니시고 합니다. 물같은 기도의 능력 더하셔서 위로부터 인간 능력을 더하셔서 성령한테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당신의 사랑을 느끼며 불가지기도 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어버버버지 없다시고 합니다. 위로부터 인간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도 기도해서 와지는 그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와지는 이 행복이 너무나 크고 언득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과트 모습을 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여서 찬양하는 시간이 행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여서 사랑에 고백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고백하며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당회자매 형제라 이혼 안으로 이 성계를 복음에 의한 이 만민의 형제들만 이런 복을 받았어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아버지 제가 육신의 생각을 했더니 길에 넘어질 뻔하였어요. 잠시라도 허용하여 주어지 않는 세상 우리를 하여금 변화시켜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였더니 이렇게 주차 장소가 이어져서 이런 소소한 것부터 시작하여서 아버지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니 이와 같이 마음의 할례가 사모가 되어져 이러한 예쁜 구름을 바라보니 이와 같이 천국에 대한 구름자가 여기 생각이 나요. 천국에서 맨 넘쳐나는 우리 모습들로 나아지마 되어지고 합니다. 하늘처럼을 바라도 산천처럼을 바라보며 그 어떤 아름다운 바람들 천국이 보다 더 아름답겠지요. 아버지의 천국에 있을 그날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날 소망하나이다. 영원히 세도록 하여 주님 아버지 영원히 세도록 하여 그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어와야 그날을 소망하며 이와 같이 충만에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합니다. 무엇을 보다도 천국을 연상케 하며 무엇을 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적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을 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놀이를 해서 만들어주셨구나. 바나나를 바라며 우리를 행복하라 이런 바나나를 만들어주셨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경작받는 동안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아름다운 꽃들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셨구나. 이와 같이 행복하며 이 햇빛이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경제가 어려운 자나 또 부유한 자나 모든 사람의 햇빛도 나눠주신 너무나 여기 공평하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공기도 주시고 이와 같은 것들 모든 걸 주셨구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장사녀 줘가지고 이가 잠든 복된 길을 가며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 너무나 기쁘게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세대에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가는데 썩어지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 사람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나이까. 영원히 세세토록 거할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을 갈 수 있는 이 길이 너무나 기쁘다 행복한 마음으로 천국 소망 가운데 불타오르고 불타올 수 있는 같은 모습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천국에 가서 아름다운 새로운 삶을 가서 그곳에서 주님과 목자님과 만나 이와 같이 아버지와 만나 선진들과 만나 대화할 그날을 소망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니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나이까. 왜 우리가 충만하지 않냐 이유를 모셨나이까. 이생의 자랑이나이까 안목의 정력이나 육신의 정력이나이까. 이 세상을 사랑한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한 마음을 뺏겼나이까. 아버지 이 세상 사랑한 마음들을 다 뽑아오리게 하여 돌아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바라보도 부질없고 저것을 바라보도 부질없고 아버지 모든 것이 무익하고 무익하지 않나이까. 솔로몬이 말한 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 하지 않나이까. 너 가지고 변질될 거 조금 더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떻겠고 조금 더 비싼 거 먹으면 어떻겠나이까. 그것이 무슨 맛이라고 그것이 무슨 즐거움이라. 물론 약간의 즐거움이 있으나 그런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그런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버지 찬양을 말하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나이까. 이 길을 갈 수 있는 너무나 행복한데 우리가 더 충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돌아보 등만함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행위를 되찾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여 주는 것이나이다. 행하지 않냐고 어찌하오지 받을 수가 있나이까. 행함의 열매로 나아지게 하소서.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여 한돌뼈가 이걸 맺도록 기도했던 야곱과 같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으며 천사와 씨름에서 이겼다 하나이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으며 머리가 무릎뼈로 들어갔다 하였나이까. 아버지와 같은 간절함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우여 역사하시고 나여소서. 불같은 기도의 능력 위로부터 인간 능력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함께 여주어서 성령 불러올라 성령 불러올라 위로부터 인간 능력을 더하여서 성령 함께 충만한 속에서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소포트시 같이 부어지는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소서. 죽어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받지 않냐고 딴 곳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부어주고 계시나이다. 부어주고 계시나이다. 이 부어주신 은혜를 느끼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래하며 주시는 은혜를 그래하며 주시는 사랑을 아버지 앞에 느껴 감동하며 기도하며 감동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성령도 충만함으로 이렇게 인간 능력과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시옵소서. 힘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이 있나이까 피곤함이 있나이까 불같은 강과 일을 통하여서 연약함도 물러가고 피곤함도 물러가고 또 마음의 성도 응답 받아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따여 주옵소서. 그나마 주시는 은혜를 그나마 주시는 사랑을 깨달아 나갈 수 있는 모습을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있나이다. 우리 은혜를 물밀듯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소서. 볼 수 있는 귀가,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은사집회가 당회장님 인도로 9월 27일 있습니다. 은사집회와 We have the divine healing meeting on this on September 27th. Let's pray for our senior pastor for the divine healing meeting. 9월 달 은사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사랑한 당회장님, 성령 감도 충만함으로 인도케 하여 주옵시고, 늘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성장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죄의 담을 철저히 헐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서 응답하게 할까,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늘 인도해 주시옵나이다. 우리가 응답받을 우리는 정작 응답받을 그릇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다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빛의 사자들이여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Heralds of light, speed away. Let's shine the bright gospel ray. End the night of sin. Let the brightness in. Heralds of light, speed the day. Do the work of God with the power of His giving. He, your companion, will prove. Tell the love of God for all people living. Beam forth the gospel of love. Heroes of light, speed away. Let's shine the bright gospel ray. End the night of sin. Let the brightness in. Heroes of light, speed the day. Bear the truth of God, the fire of His altar. Faint not in age or in youth. Crossing seas and mountains, rest not nor falter. Beam forth the gospel of truth. Heroes of light, speed away, speed away. Let shine the bright gospel ray. In the night of sin, let the brightness in. Heroes of light, speed away. North and south, east and west, go obeying. God, you are supporting the strife. For the dead and blinded sin, go forth praying. Beam forth the gospel of light. Heralds of light, speed away. Let shine the bright gospel ray. End the night of sin. Let the brightness in. Heralds of light, speed the day. 아멘. 이 찬양을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Amen. I wanted to sing this song together. 여호와가 찬양하시겠습니다. Let's sing together. 여호와 주하바 is in your midst. 너의 He is the Almighty One who will give us salvation. He is the Almighty One. He will be overwhelmed with joy because of you. He will love you. Always.
He will joyfully call you and rejoice. He will be delighted. Your God, Jehovah, is in your midst. He is the Almighty One who will give you salvation. He is the Almighty One He will be overwhelmed with joy because of you. He will love you silently. He will joyfully call you and He will joyfully call you and Let's call, let's pray for our beloved senior pastor.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이와 같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자 아버지 사랑을 전하고자 이와 같이 우리 사랑한 당회장님을 세워주시고 이와 같이 아버지 뜻을 밝히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당회장님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까요? 말씀대로 행하니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시니 얼마나 감동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랑한 당회장님께서 이와 같이 임직하실 때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당회장님으로서 이와 같이 이 목사로서 표현하실 때도 본인이 부족한 거 있으면 가족들한테 알려달라고 이렇게 너무나 겸비하고 이런 단어 자체도 쓰기도 민망할 정도로 얼마나 아름답고 곱고 여지 진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여기가 가고 계시는지요.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분을 어찌 감사합니다. 정녕 이와 같이 그를 가고 계신 우리 사랑한 당회자 함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버지를 드리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한 당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나이다. 우리 같이 이루자고 말씀해 주셨나이다. 이 성결의 복음으로 정녕 우리와 같이 가자고 말씀해 주시나이다.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이 성결의 복음을 가르칠 것이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미하지 않고 순수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정녕 이 말씀으로 육적인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며 성결을 향해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을 뜨겁게 이와 같이 인도하겠더라고 말씀해 주셨나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말씀대로 거하며 아버지 사랑을 느끼며 천국 소망으로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가도록 이와 같이 이끄셨다고 말씀해 주셨나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한 당회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한마디 한마디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만나기만 하여도 기억하시는 것을 볼 수 있나이다. 어떤 성도님들이 고백하나이다. 짧은 만남인데 나를 기억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일들을 기억하더라고요. 이 많은 일들이 있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이 재단에서 한 사람들이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시는 당회장을 보며 깜짝깜짝 놀라는 놀라운 성도님들도 많이 있게 되어진 걸 보게 되어지나이다. 내 이름도 아시고요. 저와 있었던 일도 아시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인사해 주신 그 사랑을 느껴놓으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 이제 맘이 나디오 돌아오는 날 아버지 이와 같이 또 녹화를 합니다. 많은 행복한 풍성한 소식들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제작진 지어주시고 명찰함을 더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귀한 시간을 내어 이와 같이 녹화하시는
찬양이 감동함의 녹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이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권능으로 이 재단을 이끄시는 사랑하는 당회자님, 생명의 말씀을 이끄시는 사랑하는 당회자님,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걸 내어주고 내어주시는 이 시간까지 내어주는 우리 이와 같은 이 귀한 당회자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세 한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아버지는 참 자녀를 얻고자 이와 같은 표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자님을 통해 우리 만민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들 영을 향하여 온영을 향하여 마음의 할 일을 뜨겁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실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나이다. 아버지 겉모습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모양이 있으되 그 속이 의아인 것이니 이와 같은 모습들이 정녀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하나 내실을 다져갈 수 있도록 진실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을 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오나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형님 이와 같이 이끄심에 뭐 우리 당회장님 마음 자체가 진실 그 자체이며 우리 당회장님 그 자체가 정녕 아버지 앞에 조금도 부족됨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시며 아버지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지 가고 계시기에 그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한 말씀만 들어도 어떤 분이 명심해서 그 말씀이 1년이 아니라 2년 10년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억하고 기억하고 이와 같이 가고 있지 아니한지요. 이 종 또한도 예전에 당회장님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내가 윗분이 내게 유로받고자 했을 때 어떻게 그런 단어를 쓰냐고 했을 때 그것이 내게 명심한 바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당회장님은 어쩜 이렇게 말씀의 권세가 이렇게 크실까요? 한 말씀만 해도 그 말씀이 영혼들에게 계속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한 번 이와 같이 터치를 했을 때 그 터치한 것을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건방증이 많고 잘 잃어버린지요. 은을 받았다고 해도 잊어버리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 잊어버리 대화 가운데도 아까 조금 전에 무슨 말했지?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나이다. 그런데 우리 당회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노년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바로 권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권세가 나타날까요? 이거 바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마음을 읽은 것이 그 입술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권세 있게 역사하게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당회장님은 순간순간마다 바로 아버지 진리 가운데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똑같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그와 같이 목소리를 조금 더 높게 어느 때는 목소리를 조금 더 귀와 같이 낮게 어느 때는 말을 조금 더 빠르게 어느 때는 좀 느리게 하면서 날로 자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증거할까 어떻게 말씀을 성도들이 잘 먹을 수 있을까 이와 같이 노력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어쩜 그렇게 자기를 고집하는지요. 어쩜 그렇게 자기를 그와 같이 그대로 있길 원하고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 주장하고 있는지요. 아버지 그러나 우리 사랑 당회장님 홍령이 날로 이와 같이 아버지 계명을 지켜 아버지 뜻을 좇아 아버지 선하신 뜻 가운데 이같이 행하시나니 얼마나 아버지 안에 보실 때 사랑스시며 아버지 얼마나 볼 때 아름답고 아름다움지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느끼나이다. 아버지 그 깊은 세계를 느끼나이다. 뭘로 표현할 수 있겠나이까 뭘로 말할 수가 있겠나이까 사람들이 이것을 어찌 알겠나이까 아버지 그러면서도 마치 선진들이 자기가 어떤 위치가 있는지도 몰랐어.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아셨고 선진들은 알았지만 자기가 어떤 위치인지도 모르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모른다 했을 때에 그러나 아버지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너무나 이와 같이 인정하시고 정녀의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 음양하시면 그 같은 모습으로 가고 계시오나니 얼마나 감동이고 감동이오나이까. 이와 같은 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아나이까? 우리가 이 귀한 분을 모시고 있다는 우리가 정말 느끼고 있는 것이나이까? 그냥 말씀이 좋다 하나이까? 감동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다 하나이까? 그 차원이나이까? 아버지 깊이 느끼며 깊이 대다르며 하나 되어 가야 되겠나이다. 아멘하며 나아가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아멘만 하겠나이다. 이런 중심으로 나아지겠나이다. 그 선진들이 그리 하였듯이 제자들이 그리 하였듯이 그런 마음대로 나아짐으로 말미암아 옆을 봐도 순종할 사람 뒤를 봐도 순종할 사람 이래도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 아버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많이 나아지겠나이다. 그렇습니다. 당회장님 혼자 그 많은 일을 어떻게 아버지 마음으로 일구고 영으로 일구지만 그 일을 도와서 손발이 되어서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나이다. 그 마음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되겠나이다. 똑같은 말을 들여서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똑같은 말을 들을지라도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을 순종하지 못할 때 얼마나 안타깝겠는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싶지만 그 마음의 영을 읽은 만큼 그 마음이 빛 가운데 거한 만큼 빛이신 그 말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걸 볼 수 있나이다. 그러니 부지런히 아버지 나라를 이루할 때 영으로 생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2년 전, 2년 전, 3년 전 예전 걸 들어봐도 어떻게 똑같은 말씀이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 당회장님의 기도는 어제 기도가 다르고 그저께 기도가 다르고 한 달 전 기도가 다르고 1년 전 기도가 다르고 다르다는 거 보십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도 더 업그레이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러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냥 말 자체가 말씀이 쓸 수 있을까?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 것일까? 말씀으로 차곡차곡 하나하나 진리로 읽고 읽어서 마치
어떤 분이 집에 정리를 잘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떤 분은 정리를 못하며 내가 물건 어디도 뒀는지 하루 종일 찾는 분이 있나이다. 도대체 이 물건이 어디 있는가, 저기 있는가, 도대체 어디다 놨는가 하루 종일 찾아도 찾지 못하는 분들이 있나이다. 그러나 정리 정돈을 잘하며 손수건은 여기 있고 양말은 여기 있고 속옷은 저기 있고 겉옷은 저기 있고 또 속속들이 수첩은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볼펜은 여기 있고 정확하게 놈으로 말미암아 그가 직접 집에 가지 않는 할지라도 누구한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집 몇 번째 몇째 서랍에 가면 뭐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당회장님께서 말씀을 차곡차곡 진리로 마음으로 영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 적세적조에 맞게 말씀이 나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음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이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이와 같이 말씀으로 이와 같이 이끄심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함이나이까 이 길을 갈 수 있음에 이와 같이 같이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며 같이 예배하며 이 공간에 있음이 얼마나 행복함이나이까. 아버지 우리에게서 내어준 이 사랑을 깊이 깨우치고 깨우쳐서 그 말씀 한 말씀을 놓지 아니라 그냥 말씀을 흘려버린 자가 아무도 없게 하소서. 눈빛 하나도 흘려버리지 아니하게 하소서. 곧 지나가는 공간 하나도 흘려지지 않게 하소서. 어떤 분은 그 공간을 지나갔을 뿐인데 너무나 감동을 받고 몇 날 며칠을 작전 기도했을 때보다 느끼지 못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다고 하나이다. 그래서 사모고 사모고 온다고 하나이다.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집에서 중원문 할 때가 있었는데 당회장님 얼굴을 한번 뵈니 충만함이 되찾고 되찾아서 그 멀리서 당회장님 얼굴을 한번 뵈려고 이곳까지 기도하러 온다고 하나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본인 스스로 힘쓰고 있어서 되지 않았던 분야를 당장 가까이 오므로 인해서 빛이 임하고 어둠이 물러가고 성령 충만을 되찾기 때문에 그와 같이 고백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나이다. 이분이 우리 당회장님이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여지 권능의 손수를 통하여 무수한 영혼들이 권능 역사 나타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치료 역사 나타나게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제 기도 한 번만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변화가 되어지고 기도 한 번만 받았다 할지라도 질병균이 태움하며 한 권에 짓는 그 같은 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나이다. 대배 전여님의 말씀 보석과 같은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얼마나 온 마음 다해 증거하시는지요. 어떤 일 한 대 들을 수 있도록 연로하신 분도 깨달을 수 있도록 어린아이도 들을 수 있도록 꼭꼭 씹어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그 말씀 한 말씀 힘을 주어서 말씀을 증거하시니 이 증거한 시간이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진액이 나아져서 한 말씀 나고 나면 얼마나 몸이 그러겠나이까. 그럼에도 그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이같이 온 마음을 내 힘쓰고 있어서 말씀을 증거하시나이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가만히 등을 기대고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이까. 아멘 아멘 하면서 꿀떡꿀떡 먹으면서 예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니 내가 다음에는 이 말씀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내가 똑같이 매일매일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함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고 중심이 달라져서 아버지 원하는 열매로 나아져야 되지 않겠는지요. 욕기 강의가 이같이 길게 이같이 얼마 남지 않니 이와 같은 때에 여분 그렇습니다. 성령 받기 전이었나이다. 우리는 성령 받았고 권능도 받았고 우리는 이같이 영적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이나이다. 그러니 장장님께서 이렇게 깊이 있게 풀어주니 우리가 너무나 행복하다 나이다 즐겁다 나이다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열매로 맺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여주옵시고 보석과 같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늘 그 말씀을 떠올려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아감으로 행함으로 나아져서 행함이 중심이 되게 해주어 도와주시고 있나요 주옵소서. 그리하므로 아버지가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들 기도를 우리의 사랑하는 담임의 기도가 결국은 우리를 위한 기도고 아버지 나라 기도입니다. 결국은 당장님이 잘 되는 것이 우리 장애를 위한 기도가 결국 우리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축복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영원히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너무나도 민망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어지 기도하나이다. 우리 사랑한 당회장님 실은 강건하심으로 독수리 날개 여치 유럽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유럽된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붙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크고 놀라운 권능 찬양하시겠습니다. The Father's expression of love, the power given by the Father is such great power. The fiery works of the Holy Spirit. The fiery works of the Spirit. Let's go before the Lord with our hearts full of the power. The great and amazing power of the Lord. Great is the power, great is the power.
endless instances of great power. The great power of the great is the power, great is the power. The great power of the Father is without end. Amen. 마지막 날에 이 찬양 후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하시겠습니다. In the last day, I will pour my spirit upon you. All people, your children will prophesy, and young men will see the visions, and the fathers will have dreams. When the Spirit of the Lord comes upon them, children will prophesy, and young men will see the visions, and your fathers will have dreams. When the Spirit of the Lord comes upon them, may the Holy Spirit come upon us. May the Holy Spirit come upon us. In the last day, I will pour my spirit. I'll pour it out on all peoples. Children will prophesy. Young men will see visions. Our fathers will have dreams. When the Holy Spirit, the Spirit of the Lord comes upon them, children will prophesy, and young men will see visions, and fathers will have dreams. When the Spirit of the Lord comes upon them, may the Holy Spirit come upon us. Amen. From September 4th until September 13th, Elder Won Hyo-seon is on a mission trip to Russia. Let's pray for him and also pray for the branch and associated churches in the world evangelization. 이와 같이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이와 같은 재단의 이 복된 소식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주여 바랄곱이 없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뜨거움으로 감동으로 함께하셔서 많은 일꾼들이 이제 선교사로 자원하며 주의 종으로 나와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아버지여 이와 같이 그 놀라운 일들 우리가 이룰 수 있다 하십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은 성결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목도하였고 또한 그와 같은 권능의 순수권을 가지며 믿음으로 행하리라 고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만민의 성도들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며 죄악으로 물들어가는데 누가 세상을 깨우리요? 누가 주의 복음을 전하리요? 우리가 그냥 편화되고 내 자리에 가만히 있다여 그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야겠고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을 찾아가야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사망으로 멸망으로 허탄한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들에게 참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설명하며
가르치며 전하여야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만민의 일꾼들 위해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민의 청년들 위해, 만민의 청년들 위해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아버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죄종으로 일꾼으로 선교사로 나오리라. 아버지여,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주관을 받는 이들마다 불같이 기도하며 금식하고 영적으로 준비하여 아버지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들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곳곳에, 세계 곳곳에 많은 이들이 이 성결의 복음으로 많이 변화되고 아버지의 권능을 보지 않고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한다여도 헛된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주의 종들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아가 가르쳐야겠고 깨워야겠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버지 또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지마다 능력으로 은혜로 보장하심으로 함께 없어서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일꾼들을 위해 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보장하실 수 있는 성결함과 불같은 기도로 능력 권능을 끌어내리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겠습니다. 이것이 만민이 차별화된 역사이옵나니 만민의 역사가 그리하였고 그렇게 시작하여 지금까지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였습니다.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고 내세가 있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고 권능의 역사들로 보였는데 주여, 이미 우리 아버지 선교사님들로 파송되었고 아버지 또한 선교하며 교회를 이루며 이루어나가는 모든 일꾼들과 현지의 일꾼들이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주의 종님들 또한 마음을 뜨겁게 하여 준비하는 이들마다 성결함으로 이루게 하시고 불같은 기도로 아버지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 속에 사역함으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하옵소서. 원수 말터는 어찌하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미혹하여 아버지 믿음을 잃고 사망으로 멸망으로 끌어가려 합니다. 이미 마귀의 자식이 된 이들,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어찌 뺏기려 하겠는지요. 그러니 우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원수 마귀사탄과 싸워 어둠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들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은 성결함이 없고 불같은 기도이 없나니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와 같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선교지마다 이와 같은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 나라들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시며 저 교회는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치료왕답이 나타난다 하며 모여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권능의 역사 앞에 많은 아버지 주의종들이 함께 협력하고자 할 것이며 이방인들도 찾아오게 하시며 문제 있는 일이 나와 해결받고 문제 아버지 또한 치료받을 때에 참믿음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지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선교하는 곳곳마다 영육간에 놀라운 축복으로 부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해외 선교들 선교하는 곳에도 어려움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지켜 보호해 주셔서 항상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며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가는 이들마다 더 영혼이 잘됨같이 범수가 달리며 건강케 하여 주옵시고 더 큰고 온전한 믿음 주옵시며 그들을 행하는 바가 하늘의 상급이 없나니 행복으로 기쁨으로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아버지의 복음을 잘 전하며 아버지의 뜻을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교회들마다 영육간에 축복하셔서 물질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또한 성전을 짓고 이전하고자 하는 곳 위에도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의 행복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전세계 만민의 지엽육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의종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손수건으로 집회를 이루고 이 성결의 복음으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신 이유를 담대히 선포하는 집회들을 이룰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종과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내가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보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느라고 이젠 더 말씀을 듣고자 하며 알고자 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참 성결의 길을 갈 수 있는 무수한 주의 종과 성도들로 만들어고 아버지 연결되어주는 놀라운 선교지요 선교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서 선교, 방송 선교, 또 우리의 모든 전도의 입술들 이 모든 것이 더 풍성한 열매들을 맺혀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보장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는 역사들로 이루어 주옵소서. 크신 영광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만이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해성교국 일꾼들 위에도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속에 주의 능력받아 성령의 음성인도 주관받아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시며 아버지 출장한 일꾼에도 항상 성령의 밝은 음성인도 주관 가운데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시며 마음껏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또한 떨어진 이 성결의 복음과 출장을 다녀왔던 모든 것 위에도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경제적인 힘이 어려운 것도 있으나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영광을
바도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세계 선교에 이로 나아가는 와 같은 일꾼들로 나아지길 원합니다. 권능의 제단에서 이와 같이 권능의 말씀을 들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힘써 나아가는 선교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원장님을 위해 Amen.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Let's pray for Ms. Bong Yim Lee. 기도해 주실 때에 때로는 화장이 얼굴에 우리 몸에 우리의 화장이 몸에 묻히고 또 옷에 묻힌다는 딸지라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기도하실 때가 있었고 때로는 그와 같이 한쪽 팔로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심을 인하여서 어깨가 또 팔이 또 허리가 발목이 또 이와 같이 때로는 연약함이 있다는 딸지라도 때로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는 딸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나이다. 때로는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정령이 때로는 목에다가 스카프를 매시고 손수건을 매시면서까지도 그렇게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던 우리 사랑하는 원장님이셨나이다. 내가 조금 몸이 무리가 있으니 쉬겠다 하지 않으시고 어쨌든 기도해 주겠다 하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고 내어주셨던 우리 사랑하는 원장님, 이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받았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원장님, 실은 강건하심으로 붙들어주시고 드시는 음식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가 되고 강건함이 되게 도와주시며 유럽도 힘과 능력도 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세임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 원장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를 변화되게 하셨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려주실 때에 때로는 자기 자신을 내려서 이와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소망 가운데 허물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며 또 그것을 나타내주시며 이와 같이 고백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할 수 있구나라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허물을 덮고자 하였고 우리를 감추고자 하였고 우리는 잘한 것 마냥 말씀만 가르치려고 할 때가 있었나이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그러니 일꾼들에게 성도들에게 그것이 권세 있게 느껴지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원장님께서는 허물을 드러내시면서 나도 이런 허물이 있었는데 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것들이 깨달아놓으라고 그래서 불뚝고 기도하노라고 여지 겸손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갈려주심으로 우리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소망이 되게 하셨으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장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 평안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Amen. 믿음 안에서 세우신 제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Praise number 61. A church that is established in obedience. A church that is bearing fruits of faith and faithfulness within the love of our God. This is a church that's deeply loved by God. A church brings joy and glory to our God. A church that manifests the true will of God. And bears the fruits of love and thankfulness. A church that fulfills the ministry with joy and brings true pleasure to the Father. A church that has borne fruits in grace and the grace of the Lord. Gives glory to the Father. This is a church that's deeply loved by God. A church brings joy and glory to our God. A church that manifests the true will of God. Bears the fruits of love and thankfulness. A church that's filled with hope for heaven stands with the word and by his holy power. A church that bears the works of the Holy Spirit's power. By faith and fervent prayer.
This is a church that's deeply loved by God. A church brings joy and glory to our God. A church that manifests the true will of God. And bears the fruits of love and thankfulness. Amen.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성전 마음껏 이루시사 우리 안에 행복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곳곳과 이루게 하시며 주의 바라시고 원하셨던 뜻들 우리 가운데 마음껏 펼쳐 주옵소서. 우리의 성전은 세상의 세계가 우리에게 집중하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를 통해 나타나신 아버지의 영광이 아름다운 천국 소망이 가득한 성전이옵나니 이런 성전을 통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이런 성전을 통하여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깨우는 은혜와 감동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 우리가 아버지 있는 곳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얼마큼 변화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심은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의 성전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것이 진정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성전이지 건물만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다 한들 어찌 아버지가 원하시는 성전이라 기뻐하시는 곳이라 할 수 있겠는지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성결의 복음과 같이 변화로 성결로 마음의 할례로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라 기도하였지만 왜 아버지 온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옵나니 이제는 더 불같은 간절한 기도가 쉬지 아니할 것이며 자신을 인정하고 발견하며 누구 탓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이제는 내 탓이라 여기며 나를 점검하고 돌아볼 때에 더 변화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되지 못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실 리가 없습니다. 할 수 있기에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닙니다. 좁고 좁은 길, 협착한 길,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은 길, 성결의 복음이 그리하고 세례사람이 가는 길이 그리하나 이 길 끝에 주님이 기다리시며 아름다운 세례살렘 진주문이 있기에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이젠 더 힘차게 뜨겁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의 양떼에게 세례사람에 들어 가는 것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대성전을 이루고 주님을 맞는 것도 아닙니다. 간절하고 뜨거워야 하고 각자의 변화는 모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결의 은혜와 능력을 받게 하시며 마음의 할례를 신속히 이루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릇 되게 하시며 그러한 이들이 이 시간도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 불같은 부르짖는 기도가 될 것이요 그 기도가 향기로울 것인데 우리의 예배가 그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신교하며 영광 돌리는 성전을 어찌 허락하지 않으시겠는지요. 너무나 많은 부족함들을 돌아보옵나니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며 지금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든 신령과 진정의 예배요 기도요 중심다운 모습으로 아버지가 흠양하시는 예배가 기도가 모임이 되어질 때에 주여 이루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지만물이 아버지의 것이나이다. 원수까지도 화목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니 될 것이 무엇이 있겠는지요. 막힌 것은 뚫어주시면 되고 해결하시면 되는 것인데 아버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사 성전 이전에 관한 모든 것이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일들을 일어나가는 일꾼들의 지혜망청과 총명함으로 성령의 음성인도 주관을 받아서 하나하나 발걸음을 옮기며 이룰 때에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 되어져 마음껏 주의 영광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성전 우리가 이루어나가겠사오니 설계나 허가나 공사나 모든 일정들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성전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 아버지 세상 법도 어기지 아니하고 그 법에 따라 진행하며 이루어 나갈 때에 합법적으로 진행하며 이룰 것인데 어떤 원수 마이스터는 회방하고 반대하리요. 원수 마이스터는 우리의 성전을 이루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변화되어지며 세상이 세계가 이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여 회방하려 합니다. 하오나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넉넉히 이고 승리하여 아버지 영광을 온 천하만국에 보일 것이며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생중계 되어져 전 세계 곳곳에서 예배하며 우리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아버지 기도의 모습으로 본이 되어질 것이옵나니 주여 이제 우리가 성전을 이루어 함께 모인다면 얼마나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아버지의 영광과 오해와 판단이 사라지고 진실함이 드러나겠는지요. 이루시옵소서. 영광을 높아두옵소서. 어둠이 떠나갈 것이며 회방에 떠나갈 것이며 사라질 것이며 형통한 축복으로 이제 허가도 잘 받아내리며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공사를 아름답게 이루어서 그 영광을 포기하시며 아버지 우리 안에 천국 소망으로 가득하고 다시 오
부르심과 약속하신 주님을 맞이하며 이제는 우리가 가난한 부지와 대성전의 영광을 온전히 보리라는 믿음으로 더 충만할 것이며 또한 많은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의 방주로 무수한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끌어나가는 성전이 되어질 것이고 세상의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전 세계 방방곳곳 구석구석에서 아버지 맘내 성도들이 우리가 성전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고대하고 바라던지요. 아버지 그렇게 그들이 함께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도 볼 것이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성전을 방문하고 찾을 때에 얼마나 행복이 천국 세례삶의 소망으로 넘칠 것인데 이러한 성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도할 때에 이 성전의 발걸음을 옮기면 아버지 성전의 뜰만 밟아도 청문만 들어서도 치료받고 응답받고 문제해결 받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행복을 기쁨을 즐거움을 느낄 것이며 성령 받을 것이며 그래서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내 마음에 계신 내 주님 그분을 사랑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Praise number 174. 그분을 It's him I love so. I give thanks to him for his great love for me. Offer that with all my heart and soul. The Lord answered my every praise. The Lord is in my deep heart. He is my only true love. He is everything to me. He is in my every prayer, when I open my lips to pray. He is the one who is truly love. The Lord is in my deepest heart. The Lord is in my every praise. He is my true love. He is everything to me. Heart, the Lord is my every praise. I praise His holy name. He's my Lord and He's my Lord. Amen. 9월 22일 2024년 임진 예배가 있습니다. September 22nd, we will have the inauguration service. The senior pastor will preach on that day. And let's pray for the inauguration service and for the preacher, our senior pastor.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125명이라는 귀한 분들이 임직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무장로는 5명. 아버지 2024 임직 예배 위에 크신 영광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장로님들 또한 권사님으로 임직한 오늘의 125명의 임직자들 위해 남은 시간도 은혜와 감동 충만함 속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준비하며 임직 예배를 통해 더 새로워지고 뜨거워질 수 있도록 더 도전하며 발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임직 예배를 감동과 충만함 속에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직자들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원하시는지 깊이 깨달아서 그대로 지켜 행하여서 하늘에서도 아버지가 인치시고 또한 이 임직자의 귀한 사명을 받은 바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며 더 상급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진정 인정받을 만한 그런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마음을 넓힐 것이며 성결의 본이 되어질 것이며 사명 감당의 생명단 충성으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직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 기뻐 응명하여 주옵소서. 사회 대표 기도 또한 모든 순서자들마다 감동과 충만함 속에 이루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저도 불같은 말씀과 또한 모든 집내 순서가 감동과 충만함 속에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로님들 또한 이렇게 아버지 안수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가족 일가 친척들 위에도 축복과 행복이 되어지는 감동의 시간 우리 모두
모든 성도님들이 임직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와 감동으로 나도 이런 사명자가 되리라,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이런 뜨거운 더 교회가 충만해지는 2024 아버지 임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행하고 심은 바 위에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의 축복으로만 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명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for the God-given duties. 감사드립니다.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재단의 귀한 사명을 맡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사명, 어떻게 감당할까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기도하여서 감당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늘 그 많은 전쟁을 했다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늘 여쭙고 인도함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도 아버지들을 감당할 때 매번 하던 일이니까 메뉴리엄처럼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선마다 기도하고 여쭙고 기도하고 아뢰어서 인도함을 받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권능의 재단에서 이와 같이 생명의 말씀과 함께 사역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이 종 또한도 다른 교회에 다녔을 때는 그렇습니다. 권능은 성경에만 있는지 알았나이다. 그런데 이 본 재단에 와니 이 성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체험하며 나아가고 있나이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권능을 체험하다 보니 너무나 권능을 쉽게 쉽게 우리가 또 이와 같이 치료받고 응답하다 보니 이것을 가벼이 여겨서는 아니 되겠나이다. 이거 감기 하나도 이와 같이 냉방병 하나도 고치기 어려운 그와 같은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사랑하사 당회장님의 축복의 기도로 중보 이와 같이 보장받는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치료받는 것이 아니겠나이까. 그러니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와 같은 권능의 놀라운 소식들을 담대히 전함으로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아버지 교구마다 성교회마다 또 기관마다 구역마다 부흥의 열매로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들어주옵소서. 아동주일학교뿐만 아니라 학생주일학교 교사님들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물질을 아끼지 않냐고 열심으로 용안들을 돌아보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옵나이다. 코로나 시간에도 코로나 기간에도 정녕 그들이 또 랜선을 통하여서 결단코 영혼을 놓치지 않은 마음으로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돌아봤고 돌아봤던 그 같은 시간들이 있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모든 걸 아시는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했던 그 모든 것 아버지가 아시옵나니 이 땅에서도 아버지 일을 열심히 한 만큼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늘 상급됨을 가지고 아버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아가는 사명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 원하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명이여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내고 정령이 그 말씀에 비추어 또 그 행사에 맞춰 여같이 어떻게 주관을 받아 또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 함께하여 주시어서 더 많은 예능인들이 나아진 바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경외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한 심령으로 많은 일꾼들이 서로 이렇게 봉사하며 섬기며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준비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찬양 인도자들도 성례 감동 충만해서 찬양 인도케 하여 주시고 반주자 또한도 아버지를 위하여서 이렇게 반주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가. 그 같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곤 합니다. 새벽 일찍부터 시작해서 차량 봉사하며 또 여러 가지 봉사로 여러 가지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며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이렇게 있는데 마치 이제 때만 돼봐라 내가 더 열심히 하리라 할 것처럼 너희 더 많은 일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나이다.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자 간절한 사명으로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나이다. 얼마나 감동이고 감동이었지요. 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 같은 사명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교무국뿐만 아니라 우리 기획실 모든 사무국 직원들을 하나하나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피곤치 않냐 연약하지 않냐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나이다.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나이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나이다. 지혜 주시고 명철함 주셔서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악인의 장막에 거한 것보다 주의 문지기로 나온 것이 좋사오니 고백한가 같이 아버지를 할 수 있다라는 이거 하나하나 쓰레기통 하나 버리는 거 하나하나도 감동함 속에서 아버지를 할 수 있음에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청소를 하나 한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로부터 힘과 능력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일들을 감당할 때 아버지 죽게 되어야 하며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일꾼들로 나아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온다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각종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결의 복음으로 하나하나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단지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복됨인지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늘 근신하며 깨어 근신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고 말씀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분들에게 성령 감동 충만한 속에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준비하고자 얼마나 마음을 쓰며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간절함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유럽도 힘과 능력 주시고 밝은 영감에 영감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감동함의 설교를 준비하며 감동함 속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도우시곤 합니다. 사회 대표 기도에 함께 하시고 준비 찬양에 함께 하시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조금 독특됨이 없도록 예배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시며 예배 예배마다 예배 이론이 늘어난 바 되게 하시고 각종 예물도 차고 넘치는 축복을 함께 하시곤 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이와 같이 예물을 드렸더니 차고 넘치는 축복 가운데 십일조가 늘어난다라고 감사 조건이 넘쳐난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이와 같은 책임과 같은 마음에 또 느껴지고 또 그 체험이 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곤 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men. 가족 복음화와 물질 축복을 Let's pray for the family evangelization and financial blessings.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며 또 물질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족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지 물질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정녕 당신이 예전에는 변화되지 아니했는데 이렇게 만민교회 가니까 이렇게 변화됐네. 어머니가 예전에는 아팠는데 이렇게 만민중앙교회 가니까 이렇게 강건해졌네. 예전에 혈기만 났던 사람이 이렇게 온유해졌네. 뭐 때문에 이렇게 변화됐냐라고 이와 같이 덕이 된다고 한다면 그분이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 나 좀 데려가달라고 하지 아니하겠는지요. 교회를 다니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역시 만민교회는 달라. 만민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정말 믿음이 좋아. 타교회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타교회에 어떤 분이 만민교회에서 왔다고 하니 그러면 믿음 참 좋지요. 그러면 참 사명 잘 감당하지요. 오히려 칭찬하는 그런 우리 교회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럼 나니 신속히 가족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구세주 영접하지 않채 여러 가지 가고 있는데 어찌 가족 복음화에서 대충 기도할 수가 있겠나이까. 요즘 들어 어떤 부모님이 또 암에 걸렸으니 중환자실에 계시니 기도해달라고 하는 일들이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이분들이 가족 복음화에서 기도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제서라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너무나 행복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미리 일찍 전도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이와 같이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며 또 이와 같이 영적인 가정을 이룬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나이까. 그러니 우리가 신속히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정령이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도우시고 인다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십일조가 늘어나겠나이다. 감사의 욕구에 넘쳐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였나이다. 말씀 속에 답이 있나이다. 물질의 축복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복을 받는다 하였나이다. 신명기 28장에 나가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을 받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받아내리기 부족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물질 축복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구하다 한다면 그거는 욕심에 불과한 것이 나이다. 그러나 행하면서 아버지 기쁘시게 하면서 영혼이 잘게 하면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않지 않는지요. 아버지 적게 심고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많게 심으면 많이 심을 수 있는 많이 자랄 수 있지 아니겠나이까. 아버지 그와 같이 행함으로 아버지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내릴 수 있는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Think about the Lord's love and the Lord, His goodness and His grace. His grace is higher than the heavens. The Father's love is great and amazing. His love is great and amazing. How could I forget that love? How could I forget His mercy? He answered all my wishes. He satisfied all my needs of the soul. Think about the Lord's love and His goodness and His grace. His grace is higher than the heavens. His love is so great and amazing. His love is so great and amazing.
Amen. Let's offer up the closing prayer and for our offerings, and then we will receive the senior pastor's prayer and finish the standing prayer meeting with the Lord's prayer. 사랑한 당회장님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 드립니다. 마음에 손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임직자들 이렇게 와서 기도하였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당회장 함께 기도했던 이 시간들을 귀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이 기쁨의 시간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간직해서 매 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함께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받는 성도님들과 전 세계 모든 시청자들 위해 Please lay your hands on all my members and GCN viewers who are receiving this prayer and work in ways that transcend space and time. If they've spoken and acted in ways not proper in your eyes today, please help them repent and cleanse them with the Lord's precious blood. Make all things go well with them as their souls prospers. Bless them whether they come in or go out. Bless them to lend with instead of borrowing and become the head. Please let them experience the blessing of making the impossible possible and the possible easy. I ask you to scorch their sick and painful parts with the fire of the Holy Spirit and heal them.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the enemy devil and Satan, all diseases, germs, and infirmities go away. May they be healed of all incurable and terminal diseases and epidemics including all kinds of cancer, AIDS, leukemia, cerebral apoplexy, heart disease, pulmonary disease, stomach disease, women's disease, high low blood pressure, diabetes, dermatitis, burns, all kinds of inflammations, after effects of accidents, cold flu, and thyroid diseases. May they be perfectly healed of polio, stroke, arthritis, and herniated discs. All kinds of pains, including backache, headache, and neuralgia, disappear. All kinds of mental diseases, such as epilepsy, autism, depression, panic disorder, neurosis, and dementia, go away. All darkness be driven away from their hearts, and joy and peace come upon them. Father God, please heal them of whatever infirmity they may have. All kinds of paralysis go away, and the crippled begin to walk and leap. May they recover eyesight and see better. May the hearing impaired recover hearing. The blind begin to see, the deaf to hear, and the mute to speak. Please bless infertile couples with a child. Heal them of fractures, bring the dead back to life, and revive their dead nerves and cells. Even while they sleep tonight, please work for them, heal them, and let them make a complete recovery. May you give them faith by which they can believe from their heart and drive away all their negative thoughts and doubts and tests and tribulations. Please help them evangelize their families as well. Please give them strength to cry out in prayer and empower them to cast off sins and become sanctified. Let them have good rest tonight. I ask you to protect their families, workplaces, and businesses with the fiery walls of the Holy Spirit, heavenly hosts and angels, and the Lord's blazing eyes. Let them welcome the new morning with joy and the fullness of the Spirit. Please bless them to glorify you with more joyful and happier testimonies tomorrow. Father God, thank you. May you be glorified alone.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I pray. Amen. Our Father who is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do not lead us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